안녕하세요. 조군의 낭만공장 조군컴 조실장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엄지모양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해볼 거는 올인원 온니원 아니에요. 미안해요. 발음이 이상해서 올인원이요. 올인원 뭐 할 거냐면 140만원으로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스피커 본체까지 그렇게 해서 인텔 기준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해보냐? 이렇게 오늘 나갔거든요. 뭐 물론 주변 기기는 제가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구해달라는 분이 계세요. 제가 단가 부분이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키보드, 마우스, 스피커랑 해가지고 한 4,000원인가 5,000원을 더 받았던 것 같아요. 뭐 다른 거 더 추가되면 더 달라지겠지만 그리고 AS 부분이 결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른 본체들 같은 부품 같은 경우는 AS 부분이 결부가 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모니터 주변 기기들은 AS가 결부가 되면은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꼭 참고해 주시고 만약에 진행을 하실 거라면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진행이 됐던 거 기반으로 해서 견적을 짜드릴 거고요. 뭐 다른 부품으로 교체할 만한 게 어떤 게 있을지 하나하나씩 찝어드리면서 갈게요. CPU는 인텔 8500 들어갈 겁니다. 지금 금액대가 많이 싸졌죠? 다시 또 오르고 있어요. 살 거면 지금 사시는 게 제일 좋아요. 26만원까지 떨어졌었는데 다시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 그지 같은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제가 맨날 말씀드리죠. 360 보드에서 보시면 두 가지로 딱 줄일 수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에지락의 B360 프로 4 에지윈 이 제품. 그리고 두 번째는 MSI 360 박격포 이 제품. 그리고 박격포가 없다면 박격포 하위호환 제품 바주카. 이렇게 세 가지로 줄일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아무거나 가시면 돼요. 다 비슷비슷해요. 저는 박격포 들어갑니다. 그리고 메모리는 배틀그라운드 요즘 많이 하시죠? 메모리 8기가 이상 가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그래픽카드 1060 들어갈 겁니다. 저는 검정검정하니 그냥 깔끔한 제품 되게 좋아하는데요. 뭐 하얀색 섞여있지도 않고 그냥 깔끔하게 검정 느낌으로만 가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진짜 그냥 딱 뭉툭하니 다 감성 찾고 그렇게 하는 거는 금액대가 많이 높아졌을 때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픽카드 EMTEC 거 말고 뭐 갤럭시, MSI, 뭐 기가바이트 원하시는 거 1060 아무거나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왜? 비슷하니까요. 그리고 SSD는 삼성전자 860 EVO 250기가 들어갑니다. 디스크 타입으로 들어갈 거고요. 나 컴퓨터 멈췄어. 아! 화가 난다. 자, 빠르게 합시다. 8,500. 자, 여기까지 했죠, 우리. 짜증나. 그리고 케이스는 이제 아무리 금액대가 싸다고는 해도 케이스 부분의 흡기 배기 부분을 신경 쓰시는 분들이라면 M400 제품을 가시고요. 이 제품을 가시고요. 아끼고 헤드셋이라도 가겠다 라고 하신다면은 아수라 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수라 프라크릴 블랙 이 제품으로 가면 돼요. 깔끔해요. 이 제품 들어가고요. 그리고 파워는 몇 와트면 될 것 같아요? 몇 와트? 600와트면 돼요. 마이크로닉스에 600와트 들어가고요. FSP도 괜찮아요. 마이크로닉스도 괜찮고 둘 중에 하나 가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케이스 M400 가실 거라면은 좀 금액대가 올라가요. 근데 아수라 가실 거면은 금액대가 아주 저렴합니다. 그리고 뭐 이 제품 안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전면 메쉬에 옆면 광어류에 있을 거 다 있는 케이스라서 뭐 물론 위에 킥쿨러가 없기는 해요. 하지만 가성비 좋아요. 화이트 느낌도 살짝 나고요. 자, 그리고 키보드 가성비 키보드 중에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K640이라고 앱코코 가성비로 추천 많이 드려요. 갈축으로 많이 추천드리긴 하는데 요렇게 생겼습니다. K640 그냥 RGB 느낌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블랙
화이트 제품도 있고요, 블랙 제품도 있고, 갈축, 청축, 적축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어봅니다. 시끄러운 게 좋으세요? 조용한 게 좋으세요? 적당한 게 좋으세요? 자, 적당한 게 좋으시다면 갈축으로, 시끄러운 게 좋으시다면 청축으로, 조용한 게 좋으시다면 적축으로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부분 갈축이 많이 나가요. 자, 갈축 이렇게 들어가고요. 마우스는 로지텍 제품에 102라고 있어요. 마우스도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저는 가성비로 들어갑니다. 예전에 PC방에 많이 뿌려져 있던 G1의 후속작 102라는 마우스고요. 그리고 사운드 스피커는 이것도 가성비예요. 브리츠 BAR9 사운드바라는 제품 들어가고요. 모니터는 한성 컴퓨터에 2757이라는 게 있어요. 한성 컴퓨터 255,000원이죠? 가성비 괜찮아요. 144에 거기다가 27인치 FHD의 커브드형 모니터입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깔끔해요. 좋아요. 그래서 지금 키보드, 마우스, 스피커, 모니터 못 빠졌어요. 헤드셋 없네. 헤드셋도 가성비로 가격 대비 괜찮은 걸로 그나마 쓸만한 거 가상 7.1 이거 쓸만하더라고요. 이 제품. 그래서 진짜 7만원대, 8만원, 6-7만원대 가실 거면은 그냥 3만원대 사시고요. 10만원 이상 가실 거면은 커세어 가세요. 커세어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거 이거. 이 제품이 커세어 거거든요. 커세어? 보이드 프로인가? 그럴 거예요. 이 제품 괜찮아요. 그리고 쿨러. CPU 쿨러 가야겠죠. CPU 쿨러는 뭐 잘만거 이거 가셔도 되고요. 23,000원짜리 가셔도 되고요. 써머랩에 뭐 트리니티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CR601이라고 601 들어가셔도 되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검정검정한 느낌이니까 이렇게 가고 싶었지만 그냥 601 들어가겠습니다. 가격도 괜찮은 CR601 화이트 제품 들어가고 이렇게 지금 끝났어요. CPU 8500 i5 들어갔고요. 메인보드 박격포 들어갔고요. 메모리 16기가 삼성전자, 그래픽카드 1060 3기가 들어갔고요. SSD는 250기가, 케이스는 가성비로 아수라, 파워는 600W 파워, 그리고 키보드 갈축, 청축, 적축 원하시는 걸로, 마우스 102가 들어갔지만 이것 또한 원하시는 걸로, 사운드도 BAR9라는 가성비로 들어갔지만 원하시는 걸로, 모니터도 2757C라는 144 모니터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27인치 들어갔지만 이것도 원하시는 걸로, 쿨러 이렇게 601 들어가서요. 빼먹을 뻔했네요. 헤드셋까지 7.1 가상 헤드셋 가성비까지 딱 해가지고 137만 7천원 나왔습니다. 이렇게 올인원이라고 해가지고 게이밍 컴퓨터 의자하고 컴퓨터 책상만 사면 돼. 나머지는 다 있어. 이렇게 오늘 한번 나가서 캐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오늘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께 가성비 제품으로 어떤 것들이 괜찮은지, 게이밍 기어들 막 10만원대 20만원대가 워낙 많이 돌아다니는 세상이잖아요. 물론 좋죠 그런 게. 근데 우리는 가성비, 그 안에서 가성비를 찾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면 이런 제품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고요. 이런 식으로 견적이 진행되면 140만원 정도에 다 사실 수 있는 것들을 하시고 있고요. 여기에 뭐 하나 빠졌는지 아세요? 여기에 뭐 빠졌는지 아는 사람 손 쳐요. 마우스패드 빠졌잖아. 장패드 딱. 그건 제가 서비스로.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맞춰봤고요. 지금 보시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리고요. 조립 컴퓨터 견적, 문의, 구입, 질문 여러가지 등등등 www.jogun.com 낭만공장 카페 오시면 받아보실 수 있으세요.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볼게요. 뿅.